네, 제 옆에 안진걸 소장님, 변희재 대표님. 변희재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어제 뭐 국회에서 뭐 기자회견도 하시대? 네, 예, 그 스포츠 춘추라고 하는 그 야구 전문 기자 박동희 기자의 매체인데요. 아. 그 네이버가 예전에 축구협회 비판하는 기사가 올라왔는데 그걸 숨겨버렸어요. 왜? 그러니까 축구협회 로비를 받고 청탁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들은 원래 편집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네. 그게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스포츠 춘추가 당시 폭로했어요. 근데 분명히 언젠가 보복당할 거라 했는데 정권 바뀌자마자 예. 스포츠 춘추를 검색저희보다 더 윗단계가 기사 노출 제휴잖아요. CP라고 하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니도 한번 죽어봐라는 거죠. 중소매체는 네이버나 다음에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광고라든지 유인량은 예.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또 이 자우중답작 방에서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다 갔습니다. 뭐 강윤경 변호사님, 임세훈 소장님, 뭐 박동희 대표님, 안진걸 다 가가지고 어저께 기자회견 김남국 의원까지 해가지고. 근데 네이버의 갑질을 폭로한 거잖아요. 보복을. 심지어는 어이없네 씨발이라고 욕도 있어요. 실무자가 언론사 대표한테 그래요? 변 대표님 같았으면 그냥 쳐들어갔다는데 이 박동희 대표님이 착해가지고 그냥 녹음만 해놨더라고. 그래서 기자님들 역시 네이버의 문제점이잖아요. 언론사 기사를 안 써요. 어디만 쓸게요? 어디에요? 우리 서울에서만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미국이든 일본이든 윤석열이든 네이버 제국이든 네. 눈치 보지 않는 언론은 서울에서밖에 없다. 그 다음에 신문고 뉴스 그 다음에 안진걸 페이스북. 안진걸 페이스북이 제일 반갑네. 네. 여러분, 안진걸 TV 뿐만 아니라 안진걸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진걸 TV에서 유영아 TV랑 함께, 네. 서울의 소리 함께 방송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초심 채널, 서울의 소리 채널, 유영아 생활력, 항상 우리가 동시에 되거든요. 예. 오늘은 거기에 저 안진걸 TV까지 4개 채널에서. 진짜 많이들 보십니다. 동시에 좀 시청자 분산되는 문제는 있지만.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연합해서 아니, 서로 부업되는. 더 좋아요. 자, 변희재 대표님. 예, 예. 오늘 뭐 하여튼 뭐 새벽에 언론들이 되게 바빴습니다. 아주 뭐 굉장한 일을 하고 돌아오신 것처럼 포장들을 하고 있는데 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많이 헛갈려가지고 막 제목이랑 내용이 다르고 많이 헛갈려서 네 번, 다섯 번을 이제 다 살피니까. 예. 아, 결국에는 이거구나. 사실은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대한민국의 핵무장을 하겠다. 그렇죠. 실제로 윤석열도 몇 번 떠들었고. 그리고 미국의 핵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가져온다. 그렇지. 예. 그리고 미국 핵무기를 공동 운영한다. 다 그렇게 떠들었잖아요. 나토식으로. 한마디로 뭐야. 바이든이 그건 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너 일단은 이제, 우리 지금 대본에도 있는데, 네. 왜 이걸 워싱턴선으로 따로 뺐냐, 문서로. 그 문서의 핵심은 뭐냐? 한국은 NPT의 기준을 지키면서 절대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 요거를 문서로 받아낸 거고. 네. 그리고 미국의 핵 사용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이 갖고 있고 한국에게 협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협의한다도 안 해요. 협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 한마디로 미국 결정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한반도에 다시 핵전략 자산 배치하지 않겠다. 다만 사기쳤죠. 핵잠수함만 좀 보내주겠다. 그거 갖고 왔어요. 아, 그거 핵잠수함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다니고 있어요. 좀 자주 보내주겠다 그러는데 이 보수 노인들은 아, 핵잠수함 오니까 핵무기 오는구나 이거 사기치려고. 핵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다니는 잠수함이고 핵탄도 원래 안 갖고 다닙니다. 예, 안 갖고 다녀요. 중요한 말씀. 예, 그래서 다 네. 이거 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무의미한 얘기들입니다. 예, 끝이에요 이걸로. 네.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 기시다. 코멘트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 변 대표님 말씀 다 맞습니다. 저도 어제 새벽에 봤습니다. 우리 방송을 위해서. 집에 들어갔더니 둘이 뭐 이제 발표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거기 있는 보수 안보 패널들도 큰 효과는 없다. 상징적 효과다. 지금 미국에서 벌써 나오잖아요. 실질 효과는 상징적 효과다. 그냥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른바 전략자산 두 달에 한 번 오던 거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낸다든지 뭐 이런 식이라는 건데 예. 그래서 받아낸 것은 제로 콜라다. 제로 콜라? 바이든이 제로 콜라 죽겠느냐. 기시단에 오므라이스 줬고 니들은 영원히 일본 밑이다. 오므라이스 다 우리가 전파한 음식들 아니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제로 콜라 니가 받을 건 제로야. 받아낼 게 없어. 심지어 그 모임 장소에 일본의 상징인, 물론 저도 벚꽃은 좋아합니다만, 꽃에 그리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잖아.
벚꽃을 두고 그다음에 뭔 질 바이든 그렇게 블랙핑크와 레디 가가를 좋아해서 7번이나 강연을 했다던데 갑자기 느닷없는 필리핀 가수가 나옵니까? 글쎄, 예. 미국에 활동하는 케이팝 가수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무 황당하네. 그러니까 예 결국은 립 서비스를 받아내고 미국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갖다 주는 회담으로 끝났다. 뭐 바이든 입장에서는 다시 보니까 이렇게 윤석열이 썩 안 좋아하는 눈치가 역력해요. 자세히 보면. 아 그래요? 그리고 싹 막 웃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렇게. 근데 어쨌든 환대내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국빈이. 예, 국빈이. 그래서 환대주는 저거 싹 뺏겨먹는 건데 그래놓고는 재선 선언해버려요. 재선 선언. 관심은 다 그리 가요. 윤석열한테 가겠어요. 미국 언론에서. 그래서 미국 언론 주요 언론에 별로 뉴스도 안 나온대요. 지금 분석해 보니까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미국의 핵전략 전산 운영 방식이 지금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비핵화를 지키기로 했고. 네. 이런 식으로 하려면요, 이거 정상회담을 하면 안 됐던 거예요. 맞아요. 네, 요런 정도면요, 그냥 이 군 책임자들끼리 실무적으로 했으면 되는 그렇지. 거지. 이게 어떤 효과가 나버렸냐면, 이거는 지금까지 오바마 때든 트럼프 때든 심지어 부시 때든 이런 얘기들을 정상간에 안 하는 이유가 북한이 핵을 지금 쏜다는 전제로 그것도 대한민국에 쏜다는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북한 핵을 자꾸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국제사회에 중요한 이런 문제 때문에 안 하는 거야 얘기를. 핵을 완전 인정해줬어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예. 그 대신에 이제 군 실무자끼리 하고 당연히 북한 핵 쏘면 전략 다 있어요. 지금 다 있어 그거를. 그걸 양 대통령이 떠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국제적으로 아 북한은 핵을 쏠 수 있구나 이렇게 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도 북한 핵을 기정사실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저는 이제 보수에서 얼마 안 되는 핵무장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네. 그거는 지금 우리가 북한 핵을 인정 안 할 때 얘기지 만약에 지금 북이 핵을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핵무장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건 정당방위가 되는 거지. 정당방위가 되지. 인도가 어제 파키스탄 갖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죠. 근데 이 정도까지로 핵을 기정사실화했는데 기정사실화했는데 우리는 핵도 없고 미국 핵무기도 우리 사용권도 없고 우리는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바이든 바지가랑 붙잡고 있겠다? 이거는 역적 이거는 완전히 이거 그냥 노출 시켜버렸고 그리고 이제 이 원래는 난 이제 이 진보의 민족주의자도 그렇고 보수의 이제 현실주의자들도요 북한 핵의 타겟은 워싱턴이라고 본인은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완전히 남한에 떨어뜨리는 거를 지금 완전 전제로 해놨어요. 이거는 그런 전제가 거의 없었는데 어떻게 이거는 타겟팅을 해버리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조상끼리 안 되고 군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봐야 될 것들 같고 그냥 대놓고 떠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그래놓고 결론은 똑같이 어제와 똑같이 아무것도 바뀐 거 없이 어제하고 똑같이 가는 걸로.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미국과 일본에 빡빡 기는데 예. 그 명분이 단 하나 북한 위협이잖아요. 근데 북한이 남한이 아니라 미국을 상대로 우리는 자유권 행사하겠다. 언제 심지어 당국자 밝히기로 했죠. 멍청아 남한에 갈 일은 없어. 미국과 우리는 대결하는 거야잖아. 그리고 국제정세에서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북한이 어떠한 위협을 하고 도발할지 예측이 불가능한 면도 있고 주의는 해야죠. 우리가 대비는 해야 되죠. 결국은 이번 선언을 보면요. 전후를 하면 일본까지 다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해야 하고 강화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중국 네. 러시아를 공세해야 예. 되는데 예. 남한이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는데 윤석열이 필요 형성으로 완전히 빡빡 키는데 그 명분이 뭐냐면 북한 핵기업이기 때문에 북한 핵기업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 들어간 겁니다. 마치 남한을 곧 타격할 것처럼.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친미 굴종 친일 4대 굴종을 예. 그걸로 정당화시켜주는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변대 말로 그건 너무 위험한 거죠. 그리고 핵을 쏜 다음에 대응하겠다? 이미 핵 쏘는 순간 한반도는 잿더미가 됐다. 잿더미가 돼. 잿더미가 수백 수천만이 죽었는데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핵 대 핵으로 대응해가지고요.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쐈는데 주한미군이 또 쐈다. 네. 괌에서 쐈다. 그러면 그냥 한반도는 한반도만 동아시아 전체가 그냥 쑥대밭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막아야 돼요. 근데 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도요, 다 네. 이것을 맡겨서 밀사도 보내고 대화도 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여러분, 6자회담, 4자회담이면요, 그렇지. 누구의 아이디어입니까? 이건 진보만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주변의 열강들과 함께 6자회담, 4자회담에서 패키지로, 통으로 풀자. 빅딜. 그것은 어떻게든
북한 핵무장을 막고 핵으로만 치닫는 걸 막고 한반도를 안정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네. 이건 진보 중도 보수할 것 없이 어떻게든 북한이랑 담판 짓자. 근데 주변에 4대 국가랑 함께 하자 이런 건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미국한테만 이제 의존하는데 미국은 립서비스 해주고 받아낼 거 다 받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핵 억제 확산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기사를 보니까 북한 핵 억제 확산 얘기가 아니고 남한 핵 억제 확산이 맞습니다. 예. NPT 유지.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그럼 모든 지금까지의 이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냐 가지고 그렇지. 계속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 얘기 완전 빠져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핵 억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부시부터 오바마 트럼프 다 똑같은데 북한 핵 확산 이제 비핵화하려면요 러시아 중국의 협조를 전제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대부분 야 너희들 지금 북한 핵을 대충 좀 눈감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미국 가기 전에 러시아하고 중국에다가 술 취해서 시비 걸어놓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전포고 러시아 중국을 달래고 뭐고 할 수 있는 말을 못 하는 거죠. 갖다 짝도 던지고 왔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당연히 한미일 북중러 청백전 돼버리면은 네. 그럼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러시아 중국이 너 잠깐 그대로 들고 있어 이렇게 되지 없으라는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이 미국 일본의 네. 똘마니 하나가 계속 짱돌 던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거 핵을 왜 없애겠습니까? 너 들고 있어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 배경으로만 봐도요. 북한 핵은 그냥 기정사실한 회담이에요. 예, 네. 아주 멍청한 전략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핵 억제력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보장하고 예. 우리는 무장해서 해버렸고 북한에게 인정해줬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니, 세상에 주권 국가가 우리 핵무기 개발 안 해. 우리 NPT 선언 그대로 뭐 준수할 거야. 당신들 그 핵 전략 자산에서 권한은 당신들이 갖고 있어. 예. 뭐 이렇게 얘기하는 주권 그러니까, 국가의 대통령이 세상에 있어요? 뭐 저도 민족주의 중도 노선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전통적으로 반전반핵 양키공을 외치고 있잖아. 이제 네. 또 변 대표님하고 또 다른 이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반전반핵 양키공 옛날에 뭐 우리 유영하 교수님은 제가 나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아 그랬습니까? 네. 아 예. 보수는 반핵 반김이에요. 아 반핵 반김. 네, 그렇죠. 반핵 반김. 반, 반, 예. 예, 예. 근데 이게 완전히 황당한 게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가질수록 한반도가 불안해지고 위험해지잖아요. 그게 남한에 안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굉장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럼 남한까지 핵무장하자는 이제 강경한 목소리, 극단의 목소리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러게 되면 진짜 핵 대 핵인 거예요. 얼마 불안한 돈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평화주의자들이나 시민사회에서는 절대 이 핵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북이 핵을 계속 가지려고 그러면 방법은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제발 핵은 안 가지라세요. 미국과 일본이 남한 북한을 함부로 보다 갈등해서 이게 남한이 이런 중재칼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한테 11급 선전포고 해버린 거 술 먹고 한판 붙자. 북한하고 붙고 러시아하고 붙고 중국하고 붙자는 세 나라하고 전쟁하자 미치광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너무 웃기니까 비웃다가 그래 그럼 북한에 우리가 기술 첨단 무기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핵을 맡기는 커녕 핵 플러스 첨단 무기가 와요. 첨단 기술이 와요. 근데 그럼 남한은 그럴수록 미국이 의존하게 돼. 일본이 의존하게 돼. 그래서 미국과 일본의 새로운 식민지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이건 가장 멍청한 길이에요. 어느 나라도 이런 길을 가진 않을 거예요. 네. 보통의 민족주의나 보수는 우리나라 강대국이 되는 걸 꿈꾸잖아. 그렇지. 그럼 미국과 일본보다 더 힘을 세냐 안 나나. 미국과 일본을 의존하지 않고 자주 국방하는 건 최소한 해야죠. 근데 저 완전 포기한. 그러니까 변절 보수님들, 우리 변대변이 하는데 이거 보시고 돌아서야 돼요. 윤석열 이거 미쳤구나 이거. 대한민국이 강대국 되고 자주국방되는 거 완전 포기한 거예요. 아니, 미국한테 붙잡고 있는 살려주세요 살려 이러고 있는 거. 아니 일본이나 다른 나라 같이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플루토늄 추출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 원천적으로 막혀 있잖아요. 막혀있죠. 예. 그것만 개정해도 우리는 준핵국가로 나가는 거거든. 사실 그 일본이 핵무기가 있던 일본은 준핵국가예요. 이게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 그렇지. 있고 사실 한국도 중수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근처에 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핵무장하자 떠들 필요가 없이 그것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될 수 있으니까. 원전 이렇게 많이 만든다고 하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남한의 싱크탱크에서도 그걸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과정을 제시를 했어요. 여러 재단들이. 아, 뭐냐면 러시아 욕하고 중국 욕하는 건 조심하되 오히려 조용히 가서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김현종 안보차장이 그 미사일 사거리 풀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용히 했는데
실질 그런 효과가, 그러니까 자주국방이라든지 미국의 예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군사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도 안 하는 게 없어요. 아, 그러니까 미국 대신해서 일본하고 관계 풀어.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중국한테 돌멩이 던져. 어? 네. 싸움 걸어. 그래서 뭐 하나라도 얻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오죽하면 바이든이 일본하고 관객에선 앞장서 고맙습니다. 내 오른팔 친동생 일본하고 너 한 4촌, 8촌쯤 되는 한국인인데 훨씬 아래로 보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은 지금 한국을. 근데 관계 개벽에서 고맙다 그랬고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그보다 추가적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밝혀지지 뭐 예를 들어 독도는 일본 땅으로 선언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강제징용의 이한부 문제 영원히 이딱차라는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완전 바이든하고 일본 지금 딱 붙어있거든요. 아니 야야 성렬아, 네가 저 이왕 쓰는 김에 좀 더 써. 그럴 수도 있어, 바이든이요. 다른 요구를 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나오고요. 지금 안 밝히면 무기도 엄청 샀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면으로 전략자산 전개해주는데 니들 또 무기 좀 성의 좀 보여라. 다 줬어 이미. 50만 발 줬다는데. 뭐. 그러니까 그건 이제 우크라이나. 우리는 비축 물량도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K9 자주포에 쏠 포탄도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아니 그런 문장이 있던데 미국이 이제 핵전쟁을 벌일 때 한국은 재래식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갖춘다. 곧 재래식 무기 와장창 사겠죠. 그렇죠. 그래. 아, 미국 핵전쟁을 한반도에서 또 한반도에서 벌일 때 또 이제 한국은 이제 재래식 무기 지원한다 해서 그 재래식 무기 왕창 사겠죠 이제. 그럼 얻어온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영어 연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영어 연설. 이게 사실은 거. 이제 이게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게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한반도에다가 미국이 핵을 전쟁한다 그러면 우리 승인 받아야 된다는 그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뭐 좌파 정권이 우파 정권 해왔는데 당연하죠. 그게 없어졌어요. 그게. 네. 아, 그러니까 미국 맘대로 쓰고. 우리가 필요할 때 핵을 쓰고 안 쓰는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쏘고 싶을 때 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우리 한국은 재래식 무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미국이 핵전쟁 벌일 수 있는 그 물꼬를 터버렸습니다. 이거. 예.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서에 보면 핵전쟁이 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문서는 남한 대통령이 확인해주면 안 되는 거. 만약에 미국 이런 무안을 갖고 왔어도 한반도에서 핵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YS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사실 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영변, 단독 폭격하려고 했을 때 영변 칠라고 지미 카트가 와서 이제 김일성하고 쇼부츠 잡고 살았잖아요. 그때 YS가 그래도 YS가 경도했잖아요. 어떻게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의 허락도 없이 단독 폭격을 하려고 했냐. 그건 유명한 일하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보수고 당시에는 지금보다 국력이 약했어도요 박정희 대통령을 뭐 따질 건 따졌습니다.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관계라든지 이런 거 남한이 주도해야죠. 어쨌든 북한보다 남한이 지금 정통성도 세졌고 국력도 세졌잖아요. 옛날이 아니잖아. 그럼 미국한테 미국이나 일본한테 니들은 우리가 부탁한 거 조금 도와줘 이래야죠. 우리가 지금 글로벌 중추국이고 예, 그 정도 국가가 됐어요. 넘버 8입니다. 예, 국방력도 지금 세계 7, 8위로 지금 기록돼요. 예. 얼마 전에도 아유 미쳤습니다. 윤석열 미쳤고 여러분 토요일날 촛불집회 나와주시죠. 아니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라든가 반도체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그건 그냥 다 립서비스일 것 같아요. 예, 예. 향후 이제 뭐 긴밀한 협의를 가지고 긴밀한 협의를 근데 122명이나 따라간 건 뭐예요? 경제인들이 재벌 총수 다 가고 그 사람들 왜 어디 가셨나요? 보지도 않았는데 네, 그 윤석열이 협박을 한 거죠. 같이 가자고. 같이 가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우리 대본에 나와 있고 지금 언론도 네. 그러는데 네. 왜 공동성명과 별도로 워싱턴에서 문서가 했냐? 그걸 왜 그런 거야? 도장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성명을 해버리면요. 윤석열이 아웃되면은 우린 모른다 저놈 이러면 되는데 문서를 남겨버렸잖아요. 이거는. 이거 우리가 도장 찍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오더라도요. 이거 폐기하려면요. 이거 다시 협의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장 찍고 온 겁니다. 진짜 네. 큰일 한다. 그래서 진짜 큰일해. 뭐냐 미국은 자기 마음대로 한반도에 핵전술을 쓸 수 있게끔 한국은 개입할 여지를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한국은 자꾸 이제 막 강경보수에서 핵무장을 하니 뭐니 미국의 핵무기 갖다 달라는 이런 말도 못하게 다 끝! 그냥 정리 다 됐습니다 한방에. 진짜 큰일하고 일본 가서도 큰일하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에 가서 기어다닌 거의 명분은 우리가 미국 가서 핵무기 가져온다고 떠들지 않았습니까? 그거 예. 그거 다 내리고 왔다니까 완전 이거.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변 대표님 말씀 들어오고 다음에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른바 윤석열 만세에 치는 변절 보수들이 지들이 보기에도 일본한테 너무 기시다한테 기시다 오니까 그걸 옹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윤석열 만세를 외치는 변절 보수, 테이크 변절 보수였다 하더라도 네. 일본 너무 빡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호가 안 되니까 네. 유일한 명분으로 그 글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일 관계 개선을 해준 다음에 네. 미국한테 최대한의 우리 일면 극단 보수들 또는 정 그 아주 옛날 보면 극우 민족주의들은 핵무장 강대국을 원하잖아요. 그걸 최대한 따낼 거다라고 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완전 뒤통수 당한 거거든요, 윤석열한테. 아예 포기라고 한 거거든요. NPT 잘 지켰다는 거거든요. 북한은 이미 93년대 탈퇴했는데 NPT, NPT 만세하고 온 거예요. NPT 만세. 미국 시킨 대로 무조건. 그러면 이제 지금쯤은 윤석열한테 나라 맡기면 그러니까 그게 진보든 중도든 보수든 어떤 관점이 다 예측 불가능한 지 멋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는 또 오늘부터 어제 올 새벽부터 난리 치더라고. 뭘 해왔다 어떡하다. 근데 이제 한국어는 설치는데 미국 언론에서 딱딱 짚어주니까 짚어주니까 이게 안 먹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오전에 이 보수의 정말 3대 천이라는 이봉규 TV에서 또 윤석열이 해냈다라고 좀 제목이 올라와 있는데 좀 보려고 또 뭘 해냈는지 진짜 해냈네. 그 진짜 해냈어. 이봉규 TV가 남영희 우리 패널 있잖아요. 소리소리 남영희 위원장. 예. 그 미추홀 전세 사기 사건. 일단 언론이 미친 건데 여러분 그걸 건축왕 빌랑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사기왕이라고 해야죠. 그리고 왕이란 말은 좋을 때 쓰니까 그렇지. 천하의 사기꾼이라고 써야죠. 뭐 천하 제1의 싸가지 한동훈이처럼 예. 천하 제1의 천하 최악의 사기꾼이라고 써야 돼요. 네. 그 이봉규 TV가 남영희 씨가 남씨거든요. 그 전세 사기범이 네. 남영희랑 특수관계라고 지금 질러버린 거예요. 미쳤어. 예, 친척인 것처럼 그러면 안 되죠. 그 내가 그 방송을 좀 봤는데 남영희 씨가 저한테 중재 요청을 해서 예. 남씨가 흔한 성이냐고 막 지르더라고. 남씨가 얼마나 희귀한 성인데 어떻게 성이 같을 수 있냐 그러는데 남씨가 희귀한 성입니까? 남씨 엄청 많아요. 남버거. 아니 남씨가 한두 명이냐고. 근데. 남씨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좀 내리라 그러려고. 왜냐하면 이것도 예, 법적 조치하겠다 그러니까. 이봉규 씨는 저하고 오랜 관계가 있거든요. 네, 아까 어제 전화했는데 지금 방금 전화가 왔네요. 아 네, 그래요? 아니 내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진짜로 진보 중도 보수 유튜브 간에 싸울 수 있는데 가짜뉴스로는 하지 맙시다. 제가 이태원 가서 밀어갖고 참사가 났다는 강용석 김용호 방송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것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할까 말까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그런 자들하고 엮이시는데 제가 뒤에서 밀어버렸다잖아요. 가가지고 아이고 그런 짓은 서로 하지 맙시다. 우리는 아무리 변대뺑 우리에도 팩트가 없는 거로 주장 안 하죠. 최소 팩트 체크 하고 자라요. 성형길 부인이 남씨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제라고 또 이제 아 됐습니다. 처제 맞아? 그 사람 남영희 씨가 네. 그 사람들 처제 아니 거기 아무 피한 마음 안 생겼어요. 같은 남씨라고 처제라고 그러는 거야. 그, 저기 그리고 송영길이 배우라는 거야, 그것도. 송영길이 지금 요거도 듣는 게 있는데, 송영길이 인천시장 시절 뿐만 아니라 그 전 시절이 사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건 박근혜 때 문재인 때예요. 근데 송영길 뭔 상관이 있겠어요? 저거 그 트로에서 내리면서 미국 화동한테 얼굴 뽀뽀한 거, 이거는 무슨 사건입니까? 이거는. 이거. 네, 이거는 문화적인 문제에서 저도 이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네. 한국에서는 좀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시켰나? 미국에서도 특히 남자가 요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우리 한인이 가가지고 예. 그 외국 어린이들 우리 반갑다. 우리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네. 기억나시죠? 유 교수님 화면에 막. 사진 하나 좀 네. 띄워주세요. 예 막, 나오네. 막 이렇게 있잖아. 우리 볼꽃 입어버리고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 옛날 오래된 고추 이렇게 막 아이고 꼬셨다고 막 이런 일이었고 미국에서 그게 성희롱 성추행으로 여러 번 지적이 됐었어요. 한인들의 이제 부당한 관습을. 근데 네. 이 사진은 보통은 아주 가볍게 볼을 스트릿이 타차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 지역 문화가 그럴 때 그 정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목덜미에 손을 잡아버리고 난 볼을 쓴 게 아니라 뽀뽀를 좀. 전 뭐야. 저 강아지가 저번에 김건희한테 딥키스 한 것이 사진 나온 것처럼 딥키스는 아닌데 딥뽀뽀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목덜미 잡는 건 이건 굉장히 이제 이것은 아주 사랑하는 관계나 지배적인 관계일 텐데 아무리 봐도 어색하죠. 과했죠. 근데 뭐 이걸로 저도 큰 시비 걸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그래요. 저기 뭐죠? 이제 오바마나 누가 미국 대통령이 뭐 중동 가고 입 맞춘 것도 나오는데 네. 그 지역의 문화가 인사할 때 꼬마들한테 볼에 살짝 입 맞추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남녀간의 팔짱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나라라고 미국 특파원 뉴스버스 특파원이 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애인을 선언할 때나 팔짱 낀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신체 접촉이라는 건 아주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걸로 길게 시비 걸고 싶진 않습니다. 그 이거였어요. 미국은 이제 우리 길 가다가 개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네. 남의 개 만지면 큰일 나요. 맞아요. 그, 네, 그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어쨌든 남의 신체나 남의 물건에 대한 노타치 문화가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친근함을 뭐 표현하려고 이제 등도 손잡고 이런 거는 뭐 예, 그냥도 많으니까 많으니까 예, 예. 그 저 얘기나 좀 할까요? 도감청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했는데 친구끼리 뭐 홀탱커가 MBC 뭐, 미국 언론이 한국 언론 할 걸 다 해줬는데 거기가 친구끼리 도감청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막 헛소리 다 빼버리면은 예. 뭐 친구끼리 감청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답을 했죠 거의 이런 진짜 답이 이건 너무 웃기더라고요. 갑자기 쑥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순간 당황해가지고 지도 지 생각에도 친구끼리는 그럴 수 없는 건데 국가 간에는 가능하다 말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지가 생각해도 친구가 뒤에서 확 칼로 찔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마 친구는 뒤에서 칼로 찔러야 된다 말을 못하고 근데 국가는 다르지 않냐는데 네. 동맹이 동맹을 불법 스파이하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걸... 아니 미친 것이에요.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사과 요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정도를 얘기하면 무슨 바이든한테 혼납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잘못된 거다. 재발 방지 약속 받겠다 얘기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상원 의원 합동 영어 연설 취소될까 봐 이제 겁이 나왔고 네. 오직 그거 하나. 하버드 그러니까 대학 강연 취소될까 봐. 그거 하나면 진짜 아 그 취소시킵니까? 아까 미국이 립서비스 덜해줄까 봐 그런 거죠. 근데 최소한 미국도 잘못했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도 아 굉장히 충격적이고 불쾌한 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신해서 다시 한번 항의합니다. 오늘 다만 이걸로 그렇지. 한미관계 악화까지 바로 그러면 되잖아요. 뭐하라 그랬어? 100번 양보해서 그것도 굴종이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죠. 오늘 의회에서 연설하나요?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오늘인 것 같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알았어요. 됐어요. 아, 또 뭐 무슨 오늘일 겁니다. 사고가 오늘. 터질까 또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발표될 텐데 또 대형 사고 터지겠죠. 아, 그래서 강남 어학원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그걸 녹취해서 영어 테스트 시험 할 때 이렇게 발언하면 뭐가 틀리고 이렇게 할 때입니다. 모음 교재로 쓰겠다고 지금. 아, 거의 그런 판이죠. 예. 김종대 의원이 나와서 얘기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원 이거는 저 우리 안 소장님이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 네. 그 지금 얘기 50만 원 지원에 씌웠던. 아 예, 요거 간단하게. 예, 민생경. 뭐 어제 이재명 대표 언급해서 다시 뉴스에 나오던데 이건 뭐 저희들이 민생경 연구소가 뭐 줄기차게 아니 정말 그러니까 예산이 1,000억이 배정됐어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을 빌려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0만 명입니다. 예. 제가 처음부터 10만 명 너무 작지 않냐. 지금 생존의 벼랑에 있는 서민 중에 얼마나 많겠냐. 네. 근데 그 10만 명에 의해서 그래도 살려고 간 거예요. 대부업체 금리는 20%까지 받잖아요. 네. 그보다 좀 낮고 예. 사채가 하면 뭐 100% 200% 받으니까 예. 훨씬 나중에 가는데 예. 갔더니 5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정말 세상에 100만 원당 50만 원 주는데 그것도 빚을 잘 갚으면 6개월에 50만 원 더 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고요. 네. 근데 이자도 어쨌든 알고는 갔지만 16%입니다. 이게 고리대금 업자가 다름없잖아요. 학자금 대출 이자 1.7%입니다. 훨씬 대학생들 학부모들이 일반적으로 이들보다 중산층이에요. 그렇잖아요. 대학 못 가는 분들에 비하면. 예. 그분들이 1.7%를 빌려주고 생활비도 350만까지 1.7% 빌려줘요. 학자금 말고요. 생활비. 이분들한테 50만 원에서 16%예요. 이거 너무한 거죠. 근데 웃긴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 누가 16%로 이렇게 몰려갈까 했는데 이미 10만 명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뭐 500억 정도를 뭐 추가 지원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요? 그러니까 신청자가 10만 명 넘었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눈엔 바로 보이진 않지만 지금 주변에 최소 뭐 100만 명 뭐 수백만 명이 돈 단돈 50만 원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빌려달라 16%로.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네. 20대가 뭐 식당 가갖고 밥값 한 잔 좀 더 주세요. 그런 다음에 갈비탕이 먹고 싶은데 그건 내일 돈 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났어. 아, 뭐 20대 그 전세 사기로 극단적 선택한 분이 엄마한테 2만 원만 주세요. 그것도 있었고요. 지금 대학가에 1,000원의 학식이 유행하잖아요. 네. 아침밥 1,000원짜리 1,000원 준다니까 막 줄 서서 먹는 거예요. 아침 안 먹던 친구들도 막 비참한 거죠. 비참한 그러니까. 거지. 비참한 근데 윤석열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걸 100만 명, 200만 명 확대해가지고 저리로 해라. 그건 안 된다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민주당이나 저희들이 계속 촉구하는데 그래도 계속 캠페인 하겠습니다. 일단 지승전 윤석열 퇴진 예. 토요일 날 집회 나오시고 예. 한 달에 두 번 하는 좌우중도 합작 결의대회 예. 한 번은 서울에서 한 번은 지역 순회로 합니다. 예. 자 오늘 여러분들 좀 약간 헷갈리시고 진짜 뭐 해온 거 아니야? 뭐 하도 언론에서 뒤떠드니까 근데 저희 오늘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에서 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주시고요. 네. 또 김두관 의원도 말씀하시고 또 이 변희재 대표와 또 안진걸 소장께서 명확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아마 뭘 해왔고 왔는지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한미 정상회담에서 여러분들 다 정리가 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뭐 일정도 있고 가니까 내일은 저희들이 왕선택 국제전문기자가 출연하셔서 총괄적인 평가를 해주실 생각입니다.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서 내일 출연하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김영민 이사장님의 또 일가를 내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예. 평가하시는지 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박석은 민중공동운동 대표가 나오세요. 예. 그래서 이제 5월 6월 7월에 우리 전 국민의 걸기에 대한 문제. 윤석열 퇴진 왜 못 거는지 한번 따져주세요. 제 대신에. 네, 박서훈 대표께 예, 따주시고 김용민 목사님하고 베니 대표님이 지난 일요일날 전주 집회에서 발언을 했는데 아주 통쾌한 발언입니다. 네.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소리나 만징을TV나 여러 쇼츠에서 미디어 지나 한번 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내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아침 8시 대중민주주의와 함께하는 우리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 기대해 주셔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클로징을 우리 김병삼 기자가 뮤직비디오를 냈습니다. 예, 예, 예. 봤습니다. 아유, 너무. 촛불에게 예. 바치는 뮤직비디오인데요. 우리 좌우중도 합작 가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언제 또 발굴하셨어요? 제가 발굴 모셨습니다. 저번에 서울에서 공연도 하셨어요. 알겠어요. 모두 밝힌 했어. 바른 말을 하는 자는 모두 역적이었어. 미쳤어. 이번 찍은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쳐버렸어. 끝났어. 범죄 주술 윤석열은 이제 끝나버렸어. 예, 이러한 뮤직비디오를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클로징 대신에 준비됐죠? 장PD? 예. 우리 김병상 기자의 촛불 시민에게 바치는 뮤직비디오 보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소프트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무린다 했는데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훈련을 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용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는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하면서 있어요. 나는 기자들하고 하늘도 안.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두 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SE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